네, 현재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오늘 밤에는 대부분 그칠 텐데요. 그 사이 강원 산지에는 최고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한편 저기압의 후면을 따라서 황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질이 탁한 가운데 전남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농도가 치솟아 있는데요. 이 먼지는 그리 오래 머물지는 않겠지만 오늘 밤에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현재 특보 현황을 보시면 강원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동쪽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는 바람이 강한 가운데 날도 부쩍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이 9도 예상되고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조금 더 낮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다시 포근해지겠지만 또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